문재인 네. 정부 홀릭상. 네. 제가 이제 아, 앞에 또 저, 어? 저 사진이 또 저런. 또 아야야. 이상한 네, 사진. 이상하네요. 아, 네. 친일매 국정당 같았고 네. 우길기네 저거. 응? 그렇죠. 뭐 참 뭐 아유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예. 1등이 할 만한 사람들은 아직 지금 우리 임승훈 소장님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자, 집권 여당이죠. 네. 어쨌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여당인데 네. 맨날 맨날 하는 것은 남탓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네. 뭐 그 전에 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뭐 그 전 정부 탓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한간에는 이제 계속 그 전 정부 탓을 하니 여러 국민들이 야, 니네 계속 지난 정부 탓할 거면 정권 교체 왜 한 거냐? 그럼 니네 지난 정부 못했고 우리가 잘할 거니까 정권 교체 하겠다며 지난 정부 탓 그만해.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 지금 벌써 3개월이나 지났을 때는 지난 정부 탓하고 어디 우리 세계 여권 탓하고 하는 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제는 나 탓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웬걸? 그래서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래요? 100일 때. 아, 100일 때. 지금 100일 때. 말씀 잘하셨습니다. 웬일로 예. 이제 간혹 가다 맞는 말 하세요. 시계 네. 초침 한, 하루에 한번 맞는 것 같이. 예. 말씀했는데 기억상실증인가 봐. 말끝마다 지난 정부 탓이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오늘 지금 또 얼마 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네. 또 지난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네. 다 모든 게 다 지난 정부 탓이다. 환율 오른 것도 지난 네. 정부 탓이다. 지금 재정 적자도 지난 정부에서 빚었다. 다 또 지난 정부입니다. 지금 1년 됐어요, 1년. 이제 더 이상 지난 정부 탓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실제 무역 갈등이나 이런 일방적인 편중된 외교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산업이 어렵게 만든 건 지금의 정부 자신입니다. 네. 근데 자꾸 탓만 하면 그냥 본인들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자인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항상 외쳤던 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인데 지금 경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가장 심각한 게 경제입니다. 네.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래요. 하여튼 네. 참.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조사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한 거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현 정부의 어려움이 지난 정부 탓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60%가량이 변명이다. 남 탓으로 돌린 변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요. 또. 네. 변명이다. 아, 네. 여론조사 두 분 ARS하고 예, ARS라 이제 실제로 이거는 통화인가요? 네. CATI라고요. 네. 제가 뭐 여론조사 언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ARS 이외에 실제로 전화 면접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1.8% 정도가 자기 변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부정에 대한 얘기는 변명이다라고 하는 수치는 비슷합니다. 그래도 네. 30% 나오는 거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죠. 여기. 비슷하죠, 그렇죠. 그 수치랑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1위가 이건 ARS나 전화면접 동일하게 정부가 무능하다. 정부가 무능하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네. 외교 실패, 그다음에 등등의 이유. 정부의 있습니다. 무능이 가장 크네요. 정부의 무능이 제일 크죠. 아, 이거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면 네.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 삶이 어렵다라고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 지난 정부도 좀 마찬가지고. 보여주세요. 지금 네, 네.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정부의 무능이 가장 크다. 네. 실제로 여러 우리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반도체 수출 급감이라든가 중국과의 무역 단절 등등이 사실상 정부의 이런 외교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네.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죠.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상황. 하여튼, 예.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네. 늘상 뭔가의 이슈에 비판이 있으면 계속 지난 정부 탓을 했던 게 습관처럼
했었죠. 이게, 아. 네, 지난 정부 탓이 마치 절대 반지입니다. 뭐만 잘못하면 지난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 네. 야당 탓, 이재명 탓.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홀리상으로 하셨구나. 네.